자, 21번 봅시다. 21번 보면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의 제곱 f'x. 자, 요거에서 많이 봤죠, 지금? 이거 뭐 미분하면 나옵니까? f3제곱 미분하면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와, fx 전체에 이거 3제곱을 미분했어요. 이거 미분하면, 자, 3의 fx의 제곱하고 f'x가 나오게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가 2로 나와 있잖아, 맞지? 그럼 이걸 내가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3분의 2 곱하면 되죠. 아니, 어차피 상수는 미분값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 실제로 가에서 나온 이 좌변, 이 좌변은 누구를 미분한 겁니다? 3분의 2의 fx 전체 3제곱이라는 놈을 미분해서 만든 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 가를 내가 조금만 다시 바꾸면 얘는 앞에 이렇게 되죠. 3분의 2 곱하기 fx 전체의 3제곱. 자, 요렇게 될 거고, 자, 우변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변, 얘도 마찬가지죠. 요 제곱 있고 여기 미분 있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봐봐, f2x 플러스 1의 3제곱이면 되지. 이거를 미분해버리면 3의 f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 다시 얘를 f'2x 플러스 1이 되고, 다시 안에 있는 속미분까지 하면 2까지 나와. 결론적으로 얘는 f의 2x 플러스 1의 3제곱을 미분하면 이거 받아와서 6 곱하기 f2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f'2x 플러스 1이 된다. 이해되죠? 내용은 여기까지는 이거 간단한 겁니다, 얘들은. 맞지? 근데 21번도 지금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조금 내가 유출을 해야 된다는 이제 문제, 거기에서 좀 막힐 수는 있겠지만.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앞에 6이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또 상수인 내가 뭐 하자? 6분의 1을 두 장 곱하자, 이 말이야. 결론적으로, 아, 얘인데요. 지금, 누구를 미분해서 만들었다? 얘를 미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아, 얘는 6분의 1의 f의 2x 플러스 1의 3제곱 자체를 미분해서 만들었다. 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미분해서 만들었다. 라는 거죠. 아, 그러면 양변에, 안에 있는 놈들이 같을 거니까요. 양변에 6 곱하면, 4fx의 세제곱이라는 놈은요, f의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라는 놈이랑 같을 거네요 라는 거죠. 맞지? 얘를 미분해서 만든 놈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단, 내가 지금 이거를 안에 게 그냥 갖다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분했을 때 갖다놓은 거랑 상수는 다르니까 적분 상수 C 값은 나올 수 있어야 되죠. 양변을 적분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 적분해서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x에다가 뭐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8분의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대요? 그럼 또 한번 집어넣읍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 집어넣자. x에 마이너스 8분의 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f 마이너스 8분의 1의 3제곱은, 자, 마이너스 8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3. f 4분의 3의 3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맞지? 그 다음 똑같이 x에다가 지금 뭐 집어넣어요? 6 집어넣어요. 근데 6을 집어넣기에는 여기 6 집어넣어버리면 이 숫자가 좀 다른 숫자가 나오는데, 봐봐, 조금만 생각하면 이게 6이 되려면, 이게 6이 되려면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얘가 6이 되려고 하면 얘가 지금 5가 되면 되죠. 그럼 x에 2분의 5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x에 2분의 5 집어넣어서도 정리해봅시다. 자, 그러면 자, x에 2분의 5 집어넣을게요. 그냥 x에 2분의 5 집어넣으면 4 곱하기 f의 2분의 5의 세제곱은 f의 2분의 5 집어넣으면 6됩니다. 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되겠죠. 맞지? 자, 근데 지금 내가 아는 거 있어요. 정리를 좀 하고 합시다. 문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귀찮죠. 자, 마이너스 8분의 1이래요. 그럼 이거 두개 곱해봤지? 4예요, 4. 4는 f 4분의 3의 세제곱 플러스 c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6이 2예요. 그러면 이거 세제곱하면 8 되죠. 맞지? 그러면 4 f 2분의 5의 세제곱은 8 더하기 c가 된다.
맞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 하라고 하면 어떠한 적정한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는 게 솔직히 좀 일이죠. 자, 그러면 4분의 3, 2분의 5가 나오려고 숫자를 만들어 보니까 잘 봐. 조금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에 2분의 5 집어넣었더니 아니지, 여기 2분의 5 집어넣으면 6되고 여기 2분의 5 집어넣었더니 2분의 5고 4분의 3 집어넣었더니 나왔다. 그러면 4분의 3하고 2분의 5가 한꺼번에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될까? 자, 내가 여기에 지금 뭘 집어넣으면, 자, 생각하세요. 얘가 지금 4분의 3이 나왔어요. 여기에 뭐 집어넣었을 때? x에 마이너스 8분의 집어넣었을 때. 그럼 여기에 4분의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4분의 3 집어넣으면. 봐봐. 이거 4분의 3, 2분의 5 연립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4분의 3 집어넣으면, 이거는 4분의 3 되지만, 이거는 2분의 3 더하기니까 2분의 5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연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찾는 게 조금 일인데, 자, 요 정도는 조금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4분의 3을 한번 집어넣읍시다. x 4분의 3 집어넣으면, 4 곱하기 f 4분의 3의 세제곱은, 자, 4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5가 될 거고, 그럼 f 2분의 5의 세제곱 더하기 c까지 나와. 결론적으로 식 3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지금 연립만 하면 되죠. 맞지? 자, 전체 연립해 봅시다. 얘가 얼마인데요? f 4분의 3의 세제곱은 4-c예요. 그럼 얘는, 자, 연립한 거야. 4의 4-c는, 그 다음에 2분의 5의 세제곱을 4로 나눠야 되겠죠. 2분의 5의 세제곱에 다리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 4로 나누면 2 더하기 4분의 c입니다. 그러면 여기 집어넣으면 2 더하기 4분의 c에다가 더하기 c죠. 자, 이거 정리합시다. 양변에 4 곱하면요. 이거 16 되죠? 16 곱하기 4 하면 64. 마이너스 16c는 4 곱했어요. 이거 8 되죠? 그 다음에 이건 c 더하기 4c니까 5c 되겠죠? 맞지? 넘어가면요. 21c는 여기로 넘어왔어요. 여기로 넘어가면 56 되죠? 56. 그러면 c 값은 21로 약분하면 21분의 56이고, 7로 약분하면 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식 다 알아냈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낸 거. 우리가 애초에 찾는 식이 이거였는데, 맞니? 이거였는데, C값을 알아내서 내가 다시 정리하면,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F2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8까지도 알아냈다, 이 말이죠. 맞니? 이해됐어요. 이제 뭐 하자? 문제에서 언급하는 것. 이제 뭐 하자? 마이너스 1 집어넣자는 거죠. 문제에서 마지막에 지금 뭐도 했어요? F-1이라고 하네. 마이너스를 한번 집어넣읍시다.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4 F-1의 세제곱은, 자,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다시 마이너스 1 되죠. 일단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만 봐주면 되겠는데, 그러면 F-1은 9분의 8이죠. 맞지? 세제곱은, 그때 문제에서 F-1 했으니까 얘는 세제곱도 쉬우면 됩니다. 맞죠? 그럼 F-1은, 자, 이렇게 됩니다. 3의 제곱, 얘는 8.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고, 얘 풀게요. 얘 풀면, 자, 3의 3분의 2승이죠. 3의 3분의 2승. 얘는 2가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요, 분모가 지금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어?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의 3분의 1수만 곱해주면 유리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3의 3분의 1수 곱해주면 3 되고, 2 곱하기 3의 3분의 1승. 3분의 1승이 세제곱근이니까 3, 2 세제곱근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되겠죠?